오늘 계룡산을 오르며 읽어볼 책은 이웃집 백만장자입니다. 계룡산 남매탑부터 산불봉을 거쳐 봉합사로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자, 같이 올라볼까요? 이웃집 백만장자 시작합니다. 부자라면 먼 느낌인데 책 제목에 이웃집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왠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데요.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오늘의 책, 부자라는 정상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 오브 비즈니스, 미국 10대 경영서적에 선정된 책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비전이 없는 게 문제다. 어느 누구든 적은 급여로도 노력, 근면, 절약, 시간, 가정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원리는 간단하다. 번 것보다 적게 소비하고 장시간에 걸쳐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저자는 20년 동안 부자에 대해 연구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부자는 수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는 대개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계획적이고 자제력 있는 생활 습관으로 얻을 수 있다. 성공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7가지 공통 요소를 알아보자. 그들은 자신의 부에 비해 훨씬 검소하게 생활한다. 그들은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 그들은 상류층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것보다 재정적 독립을 더 중요시한다. 그들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들의 성인 자녀들은 경제면에서 자립적이다. 그들은 돈 벌 기회를 잡는 데 능숙하다. 마지막 7번째, 그들은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다. 책은 근검절약으로 부자가 되기 입문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하는 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간과 돈을 쓰다 보면 결과는 뻔해진다. 경제적인 능력이 낙후되는 것이다. 절약은 재산을 모으는 초석이다. 도대체 왜 재산 모으기 게임에서 계속 지는 것일까? 혹시 당신의 재정 수비가 엉망인 것은 아닐까? 재산을 모으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은 수비, 말하자면 절약이다. 그리고 이 수비를 확고히 다지려면 예산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백만장자들은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으며 똑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유지한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경제적인 수비에 약하다. 지출을 통제할 만한 자제력이 없는 것이다. 당신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백만장자들은 소비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먼저 투자한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소득 수준에 맞게 지출한다. 사람들은 쓰기 위해 돈을 번다. 쓸 곳이 더 생기면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것이 문제다. 푼 돈을 계속 쓰다 보면 큰 지출이 된다.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훗날 큰 투자가 되는 것이다. 부의 축적에 있어서 소득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일과 계획, 투자와 소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확실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목표가 재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즐거운 인생살이에 쓸 돈을 버는 것이라면 부자가 되긴 어려울 것이다. 자녀의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은 자녀들에게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부모의 맹목적인 경제적 원조는 저축과 투자보다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검소한 생활 방식을 물려주어야 한다. 자녀들이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혹독한 경제적 현실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런 보호는 결국 미래를 두려워하는 성인을 만들어내고 만다. 부유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 희생하면서 매우 열심히 일해온 아버지는 자식들만큼은 그토록 힘들지 않도록, 위험을 무릅쓰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유한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열심히 일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내하는 의지와 능력이었다. 아버지는 이 부자 되는 공식을 자녀한테는 적용시키지 못한 것이다. 경제적 원조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함을 만들게 되어 있다. 노스 박사는 돈은 자녀들을 유혹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어릴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대중매체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 소비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살 것이 있으면 먼저 돈을 모으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지닌 재산에 감명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취한 업적에 감명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할 뿐 돈을 쫓지는 마라.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에 장식물 같은 것이다. 정직하게 돈을 버는 쪽이 더 쉽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이다. 용기란 두려움을 불러내어 맞서는 태도이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야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다. 책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배웠는데 역시 실천이 쉽지 않겠죠? 계속 실천해봐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책의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숲에 수록해놓았습니다.